청옥수영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오늘 김을은 우리 매니아분들께 비워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진짜 광서 때 진품 하나 비워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 필세라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광서 물건 때 물건을 보면은 뭐 많이 있잖아요. 뭐 광서, 도광, 천통 뭐 그러다 보니까 이참 많아요. 근데 진품이 나는 모르겠어요. 많이 봤죠. 내 눈에는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매니아분들께 내 진품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세인데 사실은 사이즈는 17cm밖에 안 돼요. 그리고 높이도 3cm밖에 안 되고. 이 기물을 왜그 매니아분들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 송성목 같은 건 자연적으로 우리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또 그때 당시 하고 지금하고 뭐 틀리겠지만은 자연적으로 이 세월을 하다 보면은 조금 변화가 있어요. 진하지도 않고 어딘가 물에 자연적인 송성목이에요. 그리고 하다 못해 송성 유약이 또 어딘가 물 흘린 것도 많고 하나 뭉친 것도 있죠. 자연적인 거예요 이게.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묘금은 세월이 흐다면 쉽게 해서 필세는 붓을 씻기 때문에 이 묘금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벗겨져요. 왜? 인위적으로 일부러 벗긴 게 아니라 붓이 쓰다 보니 이 필세는 붓을 씻기 위해서 필세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도안을 보세요. 이 당초문에 우리가 보석가루로 이 당초 절만자에다가 이 당초문을 진짜 보석가루 빽빽하게 썼는데 우리가 진짜 궁에서 아니면 관역급들은 이렇게 좋은 유약을 쓰고 우리 뭐 민우들이 뭐 쓰는 유약이나 상상 못하는 유약을 만들어서 이 조그만 기물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특히 이 굽을 보세요. 이중굽으로 돼 있거든요. 우리가 예를 들면 이중굽이라 해서 뭐 어떨 때는 약간의 저 있는데 이거는 조용하게 이중굽을 만들었어요. 왜? 그때는 뭐 아무나 이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기술자 아니면 최고의 뭐 도구미 만들었겠죠.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유약을 잘 보세요. 이 송성록이를 나중에 유상체로 칠한 거예요. 이 관지 그 홍유관주는 예를 들면은 그 관지 대청 광서연자를 쓴 거는 먼저 쓴 다음에 송성록은 나중에 유상체로 그 사이사이마다 세필로 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그냥 관지하고 덮여 있는 게 많잖아요. 근데 이게 진품이다 생각한 가능성이 더 있고 또 이건 또 감정을 받았고 많이 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. 내가 봐도 이 가격을 저도 또한도 이거를 팔지 않았어요. 그전에 달라 해가지고. 근데 제가 왜그 매니아분들 보여드리냐면 이 기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또 마음적으로 흐뭇하겠지만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런 기물을 봐가지고 더욱더 공부를 해주고 매진하면은 저같이 이런 기물을 가질 수 있다. 그리고 또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하다 보면은 쉽게 또 우리 앞에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지나면은 이런 기물은 내가 손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책도 많이 보고, TV도 보고, 유튜브도 보고 해서 이런 기물을 습득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손님, 우리 매니아분들께서 마음적으로 흐뭇할 거예요. 그래도 이 갖고 있으면은 뭐 중국 사람들이고 간에 너무 관심이 많이 가지니까 또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런 걸 가지려고 또 이게 중국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왜 내가 이 비어 앞으로 우리 청옥시장 오셔가지고 이런 것도 보고 또 기물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청시 오셔가지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특히 이 작은 기물에 이런 사이즈에 이런 기물이 사실 드물어요. 우리 매니아분들도 뭐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작은 기물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이런 기물이 있다 하면은 매니아분들도 꼭 습득하시고 간직했으면 좋을 거예요. 그럼 한번 청옥시장 궁금한 점 있으면 오세요. 그럼 감사합니다.